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수영복의 마지막 픽업. 사실 수영복 복가까지 있어서 마지막은 아니지만 아무튼 마지막 신규 서번트 픽업으로 5성 서번트로 수영복 스카디, 4성 서번트로 수영복 무측천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이 중 수영복 스카디의 성능을 한번 알아보고 픽업 추천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룰카디는 딜러로 나왔는지 서포터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서포터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일단 서포터로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클래스는 룰러에 공격력은 1868로 중간 정도에 위치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룰카디는 퀵 대군 보그를 가지고 등장을 했습니다. 보그만 보고 그럼 서포터가 아니라 딜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엔 코얀도 그렇고 오베론도 그렇고 서포터임에도 딜 보그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 아직 딜러라고 확정짓기에는 조금 이른데요. 보그에는 자신에게 물가필드 한정 1턴짜리 보그 위력업과 적 전체에게 강력한 질소 특공 공격을 하는 특공 보그를 가지고 나왔는데 룰카디는 특이하게 오버차지 시 보그 위력업과 질소 특공이 함께 올라가겠고 이 질소 특공은 한국 기준 대상 서번트가 127명으로 혼돈 특공보다 조금 적은 서번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그에 특공이 있다고 해도 룰카디는 아까 말씀드렸듯 서포터로 가장 많이 사용이 돼서 보그보다는 스킬이 더 중요한데요. 이 룰카디는 기존 스카디의 약간 업그레이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스킬은 스카디와 똑같이 아군 한 명의 퀵 성능을 3턴간 올려주지만 퀵 카드가 아닌 버스터 카드의 크리티컬 위력을 3턴간 증가시켜주고 수치는 스카디와 똑같이 퀵 성능업 50%에 크리티컬 위력업 100%가 되겠습니다. 이 스킬은 아군 전체에게 3턴짜리의 공격력업과 퀵과 버스터 성능업 그리고 자신에게 매턴 스타 획득 상태도 3턴간 부여하는데요. 기존 스카디는 공격력업이 아닌 방어력 다운을 가지고 있어 이 방어력 다운의 효과는 1라운드밖에 볼 수 없었지만 룰카디는 공격력업이라 3턴 모두 효과를 받을 수 있고 게다가 퀵 성능업까지 붙어 있어 주에서는 룰카디가 완벽하게 스카디의 상위 호환이 되겠습니다. 수치는 공격력업이라 그런지 방어력 다운보다 10% 낮은 20%가 되겠고 커맨드 성능업 15%가 되겠으며 마지막 3스킬에는 그냥 무난한 50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스카디를 쓰는 것보다 더블 룰카디를 쓰는 게 퀵 성능업이 30%가 더 높겠고요. 방어력 다운은 60%로 스카디가 더 높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격력업은 3턴 모두 효과를 받을 수 있어 수치가 좀 낮더라도 룰카디 쪽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룰카디는 주의 서포터로서 스카디보다 더 좋기 때문에 퀵 파티를 쓰는 분이시라면 무조건 뽑는 걸 추천드리겠는데요. 특히 저는 제 룰카디와 프렌드 룰카디 그리고 오첸스카디를 사용한 퀵파티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 조합으로 주의시 비록 아츠보단 소금률이 많이 떨어지고 오첸을 강제로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장 자유로 주의가 가능한 서번트가 많이 생겨 퀵으로도 큰 손해를 보지 않으며 주의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래도 퀵이 비주류 커맨드임에는 변화가 없는데요. 이렇게 서포터를 3개를 사용해도 아츠보다 수급이 안 좋아서 아츠의 단점인 변칙 던전에서 약하다는 점과 그리고 서포터를 3개 사용해야 하니 버스터처럼 무조건 5챈을 사용해야 하는 아츠와 버스터 커맨드의 단점이 합쳐진 커맨드가 바로 이 퀵 커맨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90불 같은 변칙 던전에서도 퀵 서포터는 차지를 분할해서 줄 수 없어 2 딜러를 사용하기에도 힘들고요. 뭐 그 밖에도 룰카디 1스킬엔 버스터 카드 한정 크리티컬 위력업이 있어서 버스터 크리 서포터로 쓴다는 말도 있는데요. 1스킬의 크리티컬 위력업의 수치가 빛코얀 2명분의 수치인 100%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이 스킬에 소소하게 버스터 성능업도 있어서 버스터 크리 서포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본계정에 멀린이 없어서 버스터로 크리디를 넣을 때 이 룰카디를 사용한 적이 있고 반대로 룰카디는 퀵 크리티컬 위력업이 없어서 퀵 크리 딜러는 룰카디를 쓰는 것보다 스카디를 쓰는 게 아직까지 더 좋겠으며 또 룰카디가 딜 보그를 가지고 있어서 딜러로 쓴다는 말도 있는데요. 일단 룰카디의 자체 수급률이 괜찮긴 했고 실제로 이후에 어딘지 자세히 기억이 나질 않지만 90불 던전에서 질서 특공으로 활약했던 적도 있는데 솔직히 그냥 딜러로 쓰시기에는 다른 퀵 서번트나 아니면 이후에 나올 리큐 같은 서번트를 저는 더 추천드리고 게다가 딜러로 쓰기 위해선 룰카디가 또 무상성 서번트라 룰카디의 보그랩이 어느 정도 필요할 텐데 이번에 알케이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돌을 다 탕
승진하셨을 거라 이 룰카디까지 딜러로 쓰기에는 많이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이 들겠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룰카디를 딜러로 쓰려고 한다는 건 퀵파티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뽑아야겠네요. 아무튼 저는 본계정과 부계정 모두 룰카디를 가지고 있는데 부계정은 퀵계정이라 이제 슬슬 룰카디 2년 내비 14레벨 향해 가고 있는데 반면 본계정은 퀵계정이 아니라서 그런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뭐다? 퀵이 주력이 아니면 굳이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참고로 부계정에서도 예전 영상 찍을 때나 딜러로 사용을 해봤지 그때 요런 서포터로만 사용했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라고 정리하자면 룰카디는 퀵파티를 하실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굳이 추천을 드리지 않고 앞으로 2년 동안은 퀵이 떡상할 일도 없어서 굳이 미리 뽑아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퀵이 떡상한다고 해도 내년 복각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노리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겠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며 다들 가챠 대박 나시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